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호전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곧 상황이 호전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의 행동에 대한 교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교훈을 준 것을 오늘날 우리 현재 대한민국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동을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우리가 2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 한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읽었지요. 이제 1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2장으로 가니까 교회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다뤄져야 될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간구, 기도, 도구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단어들은 서로 강조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가장 우리가 중요시 생각한다면 감사가 교회의 기도생활에서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세속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일반 대중과 그들의 정부의 구원을 위한 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자,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중동 지방은 특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해졌죠. 급기야는 AD 64년에 로마의 그 화재 후에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희생양 삼아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은 이 파괴적인 정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지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전에 안정되고 불간섭적인 환경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정치사회적 혼란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평안한 기도생활을 위해서 이제 위정자들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자, 3절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네. 자, 우리 현대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한 기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했어요. 자, 바울은 그런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옹호했던 것이에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본성에서부터 구원자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모든 인류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물론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보편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2장 5절과 6절은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보강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인용하는데 이 가르침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그 1세기 초대교회에 익숙했던 고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복음의 진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니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속전, 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행위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뤘을 때 주어진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노라. 자, 이 7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배타주의자들은 복음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레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 일반적인 문제죠. 그 유대인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접촉했다가 유대주의자들 오니까 베드로가 그걸 잘 피했잖아요.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또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할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연결도구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사명이 이방을 위한 전파자의 사도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대부분의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상기시킨과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조하기에 이런 독특한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세상 정부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최근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또 살펴볼 때에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 친북 주사파 목사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도 12월 5일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런 교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뉴스 엔조이라는 이제 기독교계 이런 그 신문이 있는데 그 주사파가 교계 신문 셀 조직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빙자한 기독교 농단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 무슨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전에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기독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안병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열방교회 전 예장 고신총회 FSC 지도위원장이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청춘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제 북한 노동당 청년 저기대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런 제지나 여과 없이 기독 청년들이 부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요. 당시 그는 해당 단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추측이 무성했는데 최근 이 본지, 그러니까 크리스천 투데이죠. 입수한 자료에 통해 그 정체가 밝혀졌고 더욱 이 단체가 뉴스엔조이, 뭐 이게 줄여서 뉴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계 매체와 깊이 연관됐던 사실 또한 드러났다. 자, 이게 십수년 전 교회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매체 뉴스엔조이는 그동안 과격한 논조뿐 아니라 선명한 친북 및 종북 성향으로 끝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그런데 이 매체는 단순히 이와 같은 성향을 띠는 것을 넘어 주사파 민족 해방전선, NL이라고 하죠. National Liber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 조직이라는 정황들이 해당 자료들에서 무수히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계에서는 뉴저이 같은 행보는 주사파들이 교회 개혁을 빙자해 기독교계를 농단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자,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세계적인 그 조직이 공산주의자, 공산당인데 거꾸로 교회 안에서 교회 관련된 뉴스 매체나 교회 안에 공동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찬양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마치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네로를 찬양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자, 잠깐 더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자료들에 따르면 뉴저 전현직 기자들의 상당수는 아름다운 마을, 이 마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름 공동체 출신으로 이 공동체는 그 어떤 종북 좌파 조직들보다 대담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체사항 및 북한의 체제에 대해 찬양 및 고무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마을 회원들은 김일성 창가인 청춘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 있다. 안 목사는 이 노래에 대해 청춘을 어머니 당인 노동당과 김일성 부자와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위해 아낌없이 들이자는 냉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자, 이 마을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최모 씨는 2005년에 1월 1일 아내와 함께 방북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해당 사진에는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의 아까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그랬나요? 인터넷 카페에서는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제목으로 게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 씨는 뉴저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기독청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및 교육위원장 등의 요직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에서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주석님, 이 북한에 쓰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그들의 이제 목표가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 입장과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대부자들과 불순부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감행되고 있는 제국자들의 반공 모량책 등의 가난한 반격을 가하며 사회적 민주적 훼손하려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인민정권을 더 강화해 와서 1977년 12월 15일 말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안에 뭐 이제 기사가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뒤에 이제 끝에 보니까 여기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보이는 친북 및 종북 성향은 뉴저 보도에도 여과없이 드러난다. 특히 이 어떤 기자는요, 재직 시절 북한의 핵신호 온 국민이 불안에 빠졌을 당시 북한을 가서 우리가 아무렴 동족인데 우리한테 핵을 쏘겠냐고 그런 제목으로 북한 당국을 대변했던 기사를 게재해서 큰 우려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기독교계를 향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며 분쟁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관용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교회의 어떤 뉴스 매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어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그런 조직과 구성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 2장 8절에서 15절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모든 이제 주인공은 나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성 평등이라든지 또 여성 권익 신장 이런 걸 통해서 남녀의 어떤 평등 사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교훈은 남자와 여자를 지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각각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백성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광범위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모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라. 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청결을 영적 지도자의 내적 청결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건전한 인간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지도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기도의 능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바울은 교회 내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신을 꾸미에 있어서 외적 장식보다는 내적 장식에 치중해야 한다. 여자들도 단정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야 된다. 자, 이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라 뭐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고 온화하며 현명하고 외식, 너무 바깥으로 꾸미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 뭐 따음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의 잘못된 가치를 위해 사용되고 사용되면 부적절한 것이 된다. 이런 치장은 에베소에서는 지역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10절을 보니까 모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세상 기준에 따라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다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행으로 자신을 꾸며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는 충성된 봉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매력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척도 대신 하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이에요.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여기도 이제 여러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뜻은 바울은 여자들의 경건한 행동을 강조하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교회 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 여자들은 회중의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오직 조용해야 된다. 이것은 안정되고 평온함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문자 그대로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안정되고 평온함 어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 나고 났다 나중에 났다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시간적으로 남자가 우선이었다는 데서 남자에게 지도자의 명령이 주어졌으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 위치를 가제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그런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경우에든 바울이 타락에 대한 아담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타락의 책임을 단호하게 아담의 어깨에 메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해산이라는 이 어렵고 위험한 가정을 육체적으로 통과하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찮게 여겨지는 것으로 벗어나고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들을 기름으로써 사회의 세속적 타락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구절 해석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들. 이 장로라 그래서 꼭 오늘날의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다 표현하는 것이죠. 자,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교회의 관행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는 교회 공동체의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고치시고자 했으므로 매우 친숙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이다. 감독이라고 하면 신약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묘사하기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삼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이 감독의 이제 요구되는 감독이 요구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2장 2절에서 7절을 이렇게 보면 한 1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지도자는 행실에서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거나 고소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 그 당시 일부 다처제와 잡혼이라고, 잡혼.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결혼 상태를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아주 아름다운 독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지도자의 성경을 다루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성경을 잘못 취하는 사람들을 공박할 뿐만 아니라 질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으면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 가족이나 타인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하며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12번째 감독의 조건이에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한다. 그러니까 13번째 보니까 자기 집을 다 다스려야 된다. 그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게 얼마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본이 돼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로다. 14번째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가 교만과 자긍에 빠져서 마귀가 교만으로 인해 당한 것 같은 심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간혹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은 많고 또 이 교인은 적고 또 자기 능력인 사람이 이제 교회 오면 급한 마음에 그를 세우기 쉽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수많은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평화와 교회 질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서 여러 이제 그 교회 안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자신도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한 후에 그가 교회 일을 해야지 여러 가지 분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능력만 가지고 바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가끔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건 굉장히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세하게 이제 교회 안의 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충고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맡은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독들이 불신자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그 넘어질 때 그로 인해서 실망하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안에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8절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으며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니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집사도 이 감독 장로에 준하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디콘, D-E-A-C-O-N, 디콘이라고 집사를 얘기하죠. 장로는 우리가 뭐 엘더, 나이 든 사람들, 디콘 집사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말로 디콘이라는 이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먹을 것을 섬기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은 감독의 지도하에 교회의 더 낮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감독들 하여금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사 직분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이라는 점과 집사 직분에 갖는 섬김의 성격이 성숙과 경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사의 자격도 장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정중해야 되고 일구연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9절을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는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설교하는 걸 보면 그 보통 그 성경이 정통한 게 아니죠. 집사들도 그런 영적 깊이를 가져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리 집사라는 1년마다 우리가 이제 집사를 직분을 다시 이렇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하는 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 가지를 보고 서리 집사를 지명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집사로 해서 직분이 충분히 됐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그가 이제 평생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 여자들도 여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비록 집사의 직분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낮고 매력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에요. 종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첫째로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흠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늘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중요하기는 모든 보상을 포기하는 겸손한 성계야말로 동기를 추측할 수 있는 참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봉사의 영예의 자극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집사가 진정으로 섬기게 될 때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의 진실성과 거짓없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의 장로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제 공산당 치하에서 순교하신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 한거하다 순교한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한국장로신문이라는 신문에 2021년 1월 27일 날 성경 목사님이 이제 기고한 글이에요. 일제 한거다 순교한 박관준 장로. 저도 이제 명목사의 크리스천 도서 읽기 이 코너에서 이 박관준 장로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제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또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일제 어떻게 정하다 순교하셨는가.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런 장로님의 이런 순교자적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지금 시대적인 우리 상황을 우리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순교자의 거룩한 활동을 한번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박관준 장로님은 1875년 4월 13일 평안북도 영병군 연주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자, 근데 위에 형이 3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사망하고 이제 홀로 이제 외아들이 됐어요. 부모의 정성어린 기도 아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형제 형 셈을 잃었기 때문에 박관준을 아주 지대한 관심 갖고 양육됐는데 6살이 돼서 가정교사를 두고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워낙 머리가 똑똑해서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다 때우고 그 다음에 뭐 사자소학 뭐 이런 것도 다 하니까 그 마을에서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10살 때는 또 명심보감을 통달하고 뭐 노노맹자 이런 걸 다 하고 뭐 노자 장자 뭐 불교 경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두루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이분이 동의보감 우리가 이제 그 한방에 그 아주 정말 엄청난 저술이죠. 동의보감을 통달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의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수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의사의 진료를 옆에서 심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러면서 그 영리한 그 박관주는 이제 의술을 익혔고, 자, 조선총독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의사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 영변에 내려가서 영변재중원, 그 당시에 이제 재중원이라는 것이 이제 서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변재중원이라는 것을 개업했어요. 다시 이제 평양으로 가서는 평양 적십자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의료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39년 3월 14일 일본 중의원에서 종교법안을 심히 처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는 박관준 장로는 병원을 조수에게 맡기고, 박영창, 일본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영창과 그 당시 보성여학교 교사인 안희수 선생님과 함께 평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제 경부선 열차를 탔어요. 다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부산 시모노세키 관부연락선을 타고 이제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다시 동경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 가고,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동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간 이유는, 박 장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할 방법은 일본 중의원 회의 시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참의원 중의원 양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의결 같은 거, 이제 토론 이런 거는 의사 진행은 이제 중의원에서 하잖아요. 거기 우리가 우리말로는 그 국회에 가서 이런 일제의 잘못된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이 세 분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김도영 일본 신학교 재학생의 안내를 받아서 그 일본 중의원 의원인 친일파 박춘금이라는 사람이 일본 중의원 의원으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국회 방청권을 얻어가지고 박영창 안희숙과 함께 정문을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1층에는 이제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이제 뭐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자, 박 장로가 일본 중의원까지 방문하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이 장로교회 봄 노회가 개최될 무렵에 이미 평북 노회에서는 박능률 목사가 이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노회에 결의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사 참배는 이게 종교 행사니까 그냥 해도 된다라고 앞장서서 목사님들이 결의를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장로님 이건 안 됐다 하고 1938년 2월 조선 총독 육각기를 만나기 위해서 상경해서 육각기 총독을 면회 신청했지만, 면회 신청을 해서 만났어요. 저는 평양 적십자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로교 장로로서 총독 각하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육각기 총독 각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지방 경찰서에 연락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경호원에 밀려가지고 총독부실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평양 경찰서에 수감됐어요. 그래서 다시 고등기 형사실에 조소를 받고 1개월 동안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늘 항상 그는 이제 고등기 형사들한테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1938년 9월 한국교회 치욕의 날에 점점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박 장로는 또 유치장에 구속되고 말았어요. 자, 이때 주기철 목사님도 요시철 인물로 지적받고 평양 경찰서에 수감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기철 목사, 박관전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반대자들이 모두 풀려났어요. 왜냐면 이제 총회에서 스스로 목사님들이 스스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반대하는 몇 명은 이제 풀어줘도 이제 대세 지장이 없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일제들이. 그래서 박 장로는 일본 동경에 있는 중의원들에게 호소하게 해서
중위원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그 2층 방청객에서 미리 준비했던 유인물을 그 1층에 있는 중위원 의원들에게 뿌린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던졌어요. 박장로의 외침에 장례가 한때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위는 곧 박장로를 비롯해서 함께 동행했던 박영창, 안희숙을 체포하여 구속했고 각기 독방에 수감되었어요. 이들은 9개월 동안 가진 고문을 받고 40일 만에 석방되어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평양에 돌아왔던 박장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구속되어 있는 교역자들을 면회하고 다시 석방운동에 힘을 쏟았던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고등경사들은 다시 박장로를 체포해서 아예 활동할 수 없도록 평양 형무소에 감금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박장로는 감옥 안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첫째, 함께 수감된 동지들을 위해서. 둘째, 한국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셋째, 잔악한 일제의 회개를 위해서. 넷째, 산산이 흩어진 가족을 위해서. 다섯째, 자신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간수에게, 여보시오, 일본이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에는 일본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로 인해서 다시 고문을 받고 그 무서운 고문 중에도 박장로는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1945년 1월이 다가오자 70일을 작정해 놓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내 1945년 3월 31일 70세란 고령의 나이에 옥사고 말았어요. 불과 해방을 5개월 남겨놓고 그는 옥중에서 순교했던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라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인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제치하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일제의 억압과 핍박을 받는 일제에 정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의사라는 직업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박관전 장례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